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자, 이번 시간은 106페이지 인장 등록입니다. 인장이 도장이죠, 도장. 우리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 도장 찍을 때 아무 도장이나 이 도장 찍었다, 저 도장 찍었다 하면 안 되고요. 미리 정해진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미리 도장을 정하는 것을 우리는 인장 등록이라고 합니다. 등록이란 등산할 때 등자지 오를 등자입니다. 기록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 찍어서 이 도장 앞으로 계약서에 찍겠습니다 하고 도장 찍어서 제출하는 것을 인장 등록이라고 합니다. 자, 107페이지 메뉴에 동그라미 1번 밑줄 치십시오. 개업 공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 밑줄 치시고요. 보조원 X입니다. 보조원은 인장 등록하지 않습니다. 업무 개시 전에 중개행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된다. 전자문서도 가능하고요. 동그라미 2번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예, 이 도장 찍었다, 저 도장 찍었다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등록할 인장인데 양가로 2번에 보면 등록할 인장을 보면 동그라미 1번 개인의 경우에는 다섯 번째 줄에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에 밑줄 치시고요. 꼭 인감도장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명도장이면 됩니다. 실제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법인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즉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법인의 인장이지 법인 대표자 자연인 인장이 아닙니다.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다만 107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다만 밑줄 치십시오.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안 하고 주된 사무소 걸 가져다 쓸 수도 있습니다. 108페이지에 보시면 메뉴의 박스에 인장 등록 비교, 요 비교표 요거 하나만 정리하면 거의 한 문제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등록 방법입니다. 양가로 3번. 등록 방법은 제가 아까 도장을 찍어서 제출한다고 했는데 개인의 경우 인장 등록 신고서에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고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로 인장등록에 가름합니다. 자, 그래서 개인의 경우 인장등록 신고서 서식이 3개입니다. 인장등록 신고서도 있고 그 다음에 등록 신청할 때 같이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소속공인중개사 고용 신고할 때 같이 도장 찍어서 제출하는 방법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은 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108페이지 양가로 4번 맨 밑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두 번째 줄 7일 동그라미 하시고요. 등록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본서를 한 10번 정도 읽어야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고 합격할 수 있는데 10번 못 읽는다면 최소한 5번 이상은 공인중개사법도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인장 등록, 변경 등록 모두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자, 109페이지 등록 인장 사용입니다. 양가로 1번 개업공개사, 양가로 2번 소속공개사 모두 등록 인장을 사용해야 됩니다. 보조원은 인장 등록할 의무 없다고 했죠. 자, 맨 밑에 4번의 위반 시 제재입니다. 동그라미 1번 109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장등록 위반하면 업무정지, 동그라미 2번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6월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되면서 또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인장등록 위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110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장 등록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소속 공인중개사 인장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X입니다. 개공, 소공은 해야 됩니다.
2번 등록인장 변경 등록은 7일, 7일 동그라미 7일 맞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의 경우에는 법인의 경우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인장이어야 합니다. 법인인장이어야 합니다. 분사무소가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죠.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4번은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할 수 없다. X네요. 가름할 수 있습니다. 5번 인장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고 같이 할 수 없다 해서 X입니다. 같이 할 수 있고요.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하면서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에 보니까 인장 등록 신고서, 등록 인장 변경 신고서가 있죠. 요 서식도 있고 세 가지 서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등록 신청하면서 할 수도 있고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하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휴업, 폐업이 되겠습니다. 휴업, 폐업. 113페이지 휴업, 폐업 신고인데요. 자, 휴업, 폐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업, 폐업. 휴업, 폐업입니다. 이게 공법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맘대로 내 사무소지만 내 맘대로 문 닫아버리면 안 되고요. 미리 문 닫겠다, 휴업하겠다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휴업 신고가 있고요. 휴업 신고, 그 다음에 폐업 신고가 있고 폐업, 그 다음에 재개 신고, 변경 신고가 있습니다. 변경 신고가 있다. 휴업, 폐업 신고의 경우 등록증을 첨부해야 됩니다.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 첨부, 같은 말이죠. 제출해야 됩니다. 원본 제출해야 되죠. 그리고 제출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는 불가능입니다. 그 다음에 재개신고,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등록증 미반납입니다. 이미 반납된 상태에서 재개신고하는 거죠. 그래서 미반납이고요. 그리고 변경신고도 미반납이고 따라서 방문신고도 가능하고 또는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모두 휴업신고, 폐업신고 모두 미리 사전신고가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맨 위에 줄에 보면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만 신고하고요. 가로 안에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업무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휴업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입니다.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 하기 전에 그러면 3월 이하는 신고할 필요 없고요. 거기에 동그라미 3번, 4번 밑줄 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4번. 동그라미 3번을 보면 휴업,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휴업, 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 사업자 등록, 휴업, 폐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 이 경우 등록 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된다. 4번에 보면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5항에 따라 중개업, 휴업, 폐업 신고를 받아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중개업, 휴업, 폐업 신고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이게 뭐냐 하면 제가 폐업해보고 휴업도 해봤는데요. 폐업을 해보니까 등록관청에 가서 줄 서가지고 기다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업자 등록도 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도 폐업해야 되죠. 근데 사업자 등록 폐업하러 세무서에 가보면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무서에 가서 우리 중개업, 휴업, 폐업 신고도 같이 할 수 있고요. 반대로 등록관청, 즉 시군구에 가서 사업자 등록, 폐업, 휴업도 같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끼리, 자기들끼리 서류 주고받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동그라미 3번, 4번이.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통보입니다. 휴업, 폐업 신고 사항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10일 이내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113페이지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이병, 치약, 임신, 출산, 5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6개월 초과할 수 있습니다. 114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4번 임신, 출산 밑줄 치십시오. 임신, 출산이 최근에 생겼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휴업기간 변경 신고입니다. 휴업기간 변경도 언제든지 가능한데 미리 신고하면 됩니다. 사전 신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5개월 휴업한다고 해서 4개월로 변경할 수도 있고요. 또 6월 초과하려면 미리 변경 신고해야 되겠죠. 3번에 재개 신고입니다. 재개 신고. 재개 신고도 역시 미리 해야 되고요. 동그라미 2번 재개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된다. 즉시, 지체 없이가 아니고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은 휴업기간 종료됐다 해서 재개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종료, 예를 들면 5개월 휴업한다고 해놓고 4개월 만에 재개신고할 수도 있다고요. 미리 재개신고만 하면 됩니다. 맨 밑에 4번 위반시 제재입니다. 6월 초가 무단휴업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월 초가 무단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책에 읽은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3월 초과해서 휴업하는 경우만 신고합니다.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는 경우만 신고하고 3개월 이하는 신고할 필요 없고요. 한번 신고하면 6개월간 휴업할 수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 6월 초과할 수 있는데 임신, 출산, 징집으로 인한 이병, 치약 등의 경우 6월 초과할 수 있다. 6월 초과 무단휴업하면 임의적 취소, 3월 초과 무단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에 보면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신고서가 동일한 서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서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자, 117페이지 문제 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추정한다. X 추정하는 게 아니라 본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에 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도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4번 7일이 아니고 10일이죠. 4번 X고요. 3번은 맞습니다. 소속공개사의 경우는 자격증 고용신고할 때 제출하지 않습니다. 등록관청이 시도이사에게 직접 확인을 합니다. 3번 O고요. 4번 X고 5번은 외국인을 직원으로 고용하면 그 외국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8페이지 6번 문제입니다. 개업공개사가 매수신청대리 입찰대리 하려면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공매 입찰 대리하려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포함이라고 해서 X죠. 시군구를, 즉 본사가 있는 시군구를 제외합니다. 포함이라고 해서 X가 되겠습니다. 8번은 맞습니다. 분사무소 책임자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9번입니다. 등록인장 변경 등록 10일이 아니고 7일 이내 하죠. 자, 그 다음에 10번에 보면 법인의 경우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11번입니다.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고 등록증 첨부해야 됩니다. 3개월 이내 업무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도 역시 휴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119페이지 금지행위입니다.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금지행위가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입니다. 개업공개사 등, 119페이지 개업공개사 등, 등자 동그라미 하시고요. 별표 3개입니다. 이거 시험에 3문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119페이지, 120페이지까지 법조문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120페이지 양가로 1번부터 있는데요. 양가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개사 등, 등의 금지행위입니다. 등의 금지행위. 개업공개사 등이란 개공, 소공, 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을 개공 등이라고 합니다. 개공 등의 금지행위인데 120페이지 양가로 1번, 양가로 1번인데 그냥 저는 동그라미 1번으로 하겠습니다.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 금지행위입니다.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만 금지됩니다. 왜 이렇게 써요? 개업공개사는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되지 매매를 업으로 하면 안 된다. 즉 남을 소개하는 걸 직업을 해야 되지 자기가 직접 집 장사하면 안 된다. 샀다 팔았다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축자재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하지만 교환업이나 임대업은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은 개업공개사도 임대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1페이지 양가로 2번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와 무등록업자와 협력하는 행위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와 협력하는 행위.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양가로 3번 121페이지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하면 안 된다. 중개보수 초과 징수는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아니 된다. 그래서 기출문제 나왔던 걸 보면 현금을 초과해서 받았다가 돌려주는 것도 위반이고요. 수표를 초과해서 받았다가 부도가 나서 현금화하지 못해도 위반입니다. 그러나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위반 아닙니다.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품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국선작가의 미술품을 한 점 선물로 받았다, 금 한 양을 받았다, 자동차 한 대 받았다 다 X 안 됩니다. 중개보수 초과해서는 안 된다. 중개보수 초과해서 약정을 했다면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초과 부분만 무효이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122페이지. 122페이지. 123페이지에 나와 있죠. 양가로 4번.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어떤 것이 거짓된 은행인지는 사회 통념상 판단해야 되고요. 의뢰인이 진실을 알았더라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매무수거 금지행위를 하면 매무수거 금지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124페이지 5번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 임대,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교환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것이 여기에 해당되냐면 125페이지 메뉴에서 네 번째 줄에 밑줄 치시면 종합청약저축통장, 주택청약예금증서, 청약저축통장, 주택상환사채, 그 다음에 설금인 증서, 이른바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입니다.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그 다음에 의뢰인과 직접 거래입니다. 의뢰인과 직접 거래 쌍방대리 125페이지 맨 밑에 6번에 있죠. 의뢰인과 직접 거래, 의뢰인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안 됩니다.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등이 직접 거래하는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장 명의로 싼 물건 나와 있으면 샀다가 대파는 것도 안 됩니다. 실장 명의로 하는 것도 안 됩니다. 배우자는 개업공개사 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샀다 대파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행위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자금 집행 등은 배우자 명의로 하면서 실제 개업공개사가 하면서 오로지 직접 거래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만 배우자 명의로 했다면 경제 공동체로서 금지 행위에 해당된다는 판례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되겠죠. 배우자 명의로 하는 것도 진짜 배우자 돈으로 샀다 팔았다 하는 거 중개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쌍방대리 안 됩니다. 일방대리는 가능합니다. 쌍방대리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탈세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하면 안 됩니다. 투기 조장.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하면 안 되고 비록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미등기 전매 자체가 금지 행위에 해당됩니다. 반드시 전매 차익을 올려야만 되는 건 아니고요. 126페이지에 있고요. 그 다음에 127페이지에 보면은 8번 개업공개사 등이 개공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개공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중개 제한입니다. 공동중개 제한. 공동중개 제한입니다. 단체 구성은 이외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것, 소위 왕따시키는 행위 하면 안 되겠습니다.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해가지고 지금도 사실은 왕따를 많이 시키고 있죠. 이런 왕따시키는 거 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127페이지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인데요. 3번 127페이지 맨 밑에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127페이지 맨 밑에 7번째 줄에 동그라미 1번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개사 등의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동그라미 2번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사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개사 등에게만 중개 의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개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3번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이런 행위 등을 함으로써 개업공개사 업무를 방해하는 것. 가격 조작이죠. 가격 조작. 이런 것들이 아파트 분유회, 입주자 커뮤니티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행위 하면 안 되고 128페이지 이러한 행위를 하면 역시 시세에 부당한 영향,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게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인데요. 5번부터 10번까지 요거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지금 128페이지에 있고요. 그 벌칙. 그리고 행정처분도 128페이지 양가로 1번에 있죠. 행정처분은 1번부터 9번까지 위반하면 이거 10번은 누구든지이기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은 아닙니다. 누구든지니까 아파트 입주자 커뮤니티는 등록 안 돼 있으니까 등록 취소 못하지요. 자, 이런 행정처분은 뭐냐면 첫 번째 개업공개사의 경우에는 개업공개사의 경우 임의적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금지행위를 하면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고 또한 이런 행정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가 되겠습니다. 개업공개사 등.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양가로 1번 국토부 장관은 다음의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교란 행위가 1, 2, 3번 뭐냐면 시공시입니다. 시공시. 시공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공동중개 제한 요게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입니다. 자, 양가로 2번 신고센터의 업무를 보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 접수 및 상담이고요. 2번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의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3번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이런 업무를 합니다. 양가로 3번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는데 신고센터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서면 제출인데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된다. 130페이지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사항입니다. 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한국부동산원에 전화해가지고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하니까 지금 자꾸 아파트 분여회에서 와가지고 시세보다 높게 매물 올려달라고 하는데 이거 좀 조치할 수 없습니까 하니까 안 된다더라고요. 왜냐하면 피신고인의 인적사항까지 신고당하는 사람 인적사항을 다 제출하라고 하는데 누군지 모르잖아요. 부동산에 처음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신고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동그라미 2번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발생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이런 것들을 신고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보완 요청입니다. 신고센터는 신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요. 양가로 6번 신고센터는 제출받은 신고사항에 대해서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된다. 무조건. 다만 예외가 있다. 조치 요구 안 하고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게 동그라미 1번 명백히 거짓인 경우 동그라미 2번 보완 요청에 따른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동그라미 3번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 자료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재판에 계류 중인 경우 등은 국토부 장관 승인 얻어서 사건 처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7번 통보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되고요. 동그라미 2번 신고센터는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된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 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매월 10일까지입니다. 4번 한국부동산원은 신고센터의 업무 처리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131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1번은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밑줄 치시고요. 알면서 하면 금지행위죠. 모르고 하면 금지행위 아니고요. 2번 사례비 명목으로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됩니다. 금지행위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라는 것 금지행위고요. 자, 4번 건축 자재 매매를 업으라는 것 금지행위 아니라고 했죠.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으라는 것이 금지행위입니다. 5번은 미등기 전매를 중개했다면 비록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금지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금쟁이 암기를 할 때 이거 세 문제까지 나오니까요. 매무수거 관직상투 관직상투 시공시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매무수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관직상투 시공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모두
행정처분은 10번, 이건 누구든지 빼고는 모두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고요. 소속공인회사는 자격정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개업공개사 등의 기본 윤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